인터뷰에 이어서 배우 한보름은 KBS ETV 예능 드라마 고백 부부 속 캐릭터를 위해 치어리딩을 연마했다. 자연스러운 치어리딩 실력으로 응원 동아리 센터다운 면모를 드러냈던 한보름에겐 그만한 이력이 있었다. 원래 연기자를 준비했다가 춤을 배웠는데 오디션을 보자고 해서 캐스팅이 됐어요. 춤을 잘 추는데 가수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했죠. 가수에 대한 꿈이 없고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길로 가더라도 배우가 되면 목표를 이룬 거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나이도 어렸고 충분히 도전해볼 길이라 도전했는데 기간이 길어지고 데뷔 늦어져서 이렇게까지 가수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아서 그만 준비하고 싶다라고 해서 회사와 계약을 해제하고 연기자 회사에 갔죠. 한보름은 비록 가수 데뷔는 이루지 못했으나 당시 경험이 연기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패도 고맙다는 한보름의 말에서 성숙함이 느껴졌다. 그때 경험이 대부분 도움이 됐어요. 제가 드림하이로 데뷔했는데 드림하이에서 오디션 볼 때 춤 잘 추는 선배 역이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 길을 못 걸었을 것 같아요. 항상 과거를 돌리면 빨리 데뷔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빨리 데뷔한다고 빨리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제 삶 하나하나가 고맙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한국 나이로 31살인 한보름은 다소 뒤늦게 존명받은 축에 속한다. 고민이 많았을 한보름은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며 그 시기를 버텼다고 회상했다. 제가 좋아하는 연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관둬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또 금방 포기하게 될 것.